여기저기 막 귀뚜라미가 신경을 좀 쓰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운치가 있어요 나름. 탈출한 귀뚜라미가 새끼도 나왔어요. 저번에 제가 책상 밑을 봤는데 너무 많은 새끼 귀뚜라미들이 득질득질거렸어요. 은유라, 그게 자연 공부야. 그게 자연 공부야. 신기하지? 귀뚜라미가 알을 까고 알에서 새끼 귀뚜라미 봤지? 진짜 요만한 거. 그래서 다 다리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잖아. 그게 또 커서 또 귀뚜라미가 또 알을 까고 이런 공부가 어딨어? 집에서 하는데 너는. 근데요 엄마가 완전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저도 택배 찾으러 가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요 저번에 엄마가 징그럽다고 저보고 택배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배 찾으러 가니까 경비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그래서 경비실 아저씨가 언니라 혹시 니네 아빠 귀뚜라미 드시니? 도마뱀 8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어항 같은 데 키워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어항 같은 데 넣어놓고 지금 한 마리가 드디어 알을 뱄습니다. 와. 알 네 개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아빠 5개지 5개. 그러니까 알 지금 5개가 있는데 그게 부화하면은. 제가 한번 이경규 씨에게 선물로 도마뱀을 보내드릴게요. 나도 좀 빼준다. 저도 좀 쳐요. 다 들어. 너희들 한 마리씩 다 보내줄게. 야, 다 보내줄게. 새끼 만나면 다 보내줄게. 이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키우세요. 전쟁 중 맞네요, 전쟁. 병아리 키우고 싶어요. 병아리 그래 그래. 병아리. 병아리 몇 점만 더 크면 무서워요. 닭 된다. 아우 무서운데. 병원이 이렇게 잘못 키우면 병아리 죽고 그래요. 계란 먹을 수 있잖아. 계란 먹다가 먹기 전에 먹으려고 하면 그 엄마나 야! 이렇게 기가 나온 알을 다시 그거 품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만 좀 해. 나 치킨 먹고 싶어. 나 치킨 먹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빠의 장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언이 형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요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 때문에 저희 집이 엄청 시끄러워요. 아, 아빠가요? 아빠가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는데요? 나 동생 똥칠 하고요. 이렇게 드리뽕거리면서 안한 척하고 한 번요 전 간지럽혀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와 그렇구나. 남편이 이영 씨한테도 이렇게 장난을 치나요? 네, 장난꾸러기에 정말. 뭐 결혼 전에 집에 놀러 오면은 신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롱 속에서 튀어나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밥 먹자고 저녁 때. 그래서 준비 싹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이 생겨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장난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아, 몸에. 뭐든 좋겠다고요? 네, 저는 너무 무뚝뚝한 남자로 살아가지고 저는 진짜 쳐다만 봐도 치아라 TV 안 보인다 이러거든요.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디야? 지금 동부이촌동이요. 그래, 그럼 맨날 띵동띵 눌러줄게요. 리언 형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저번에 식당 갔다 와서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요. 근데 아빠가 너 잊어버렸나 보다 이제 안 사줄 거야 그랬는데 아빠가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요 그 핸드폰을 아빠가 갖고 계셨어요. 저희한테 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은데 제일 민망했던 게 그 남편이 이은룡 선수 바지 벗기고 똥심한 거 인터넷에 사진이 나와서 엉덩이 반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예. 네. 바지를 벗기고 똥심한 거야. 그렇게 엉덩이 나왔어요. 저기 인터넷 보는 거예요. 민망하고. 윤영 선수도 뭐 기분 나빠하진 않네요. 아, 그래서 되게 화내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렇진 않다고 다행히 친구예요 두 분이. 아, 동갑이구나. 네, 그래서 다행히 했는데 제가 그랬죠. 언젠가 당한다. 아빠가 장난치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리모컨 전쟁. 리모컨 전쟁 누굽니까? 네, 중요한 얘기죠. 저희 가족이 TV 보는 취향이 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를 보고 싶어 하고요.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어 하고
근데 아빠는 취향에 안 맞게 어울리지도 않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진짜 재밌지.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다큐만 봐요? 네, 얼핏 보면 아빠 연기자니까 네. 드라마 보거나 예능 프로도 많이 하니까 예능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맨날 디스커버리나